슉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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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착? 딱? 빠! 오! 여러분 반갑습니다. YJ요요 윤종기입니다. 오늘도 쉬운 기술을 가지고 왔는데요. 이름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. Well Presented Slack Green Triangle 맞나? 잘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이제 그 제목의 기술을 보고 팠습니다. 이 기술은 중간에 작은 트라이앵글이 나오는데 갑자기 어떤 손을 놓으면은 큰 트라이앵글이 확 나오는 재밌는 기술이거든요. 빠르게 하면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어려운 기술은 아닙니다. 자, 이 기술은요. 자, 1.5 아시죠? 검지로 1.5를 하는 게 아니라 손목으로 1.5를 하고 이 상태에서 손을 이렇게 빼면은 큰 트라이앵글이 나와요. 내 손가락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자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고 모양 이렇게 잡아주고 왼손 엄지로 뒷줄 이렇게 이 가운데 줄에다가 요요를 살짝 올립니다. 그 다음에 이쪽 줄을 두 줄을 잡아요. 잡고 작은 트라이앵글 만들고 이 사이로 요요를 이렇게 빠뜨리게 만드는 겁니다. 엄지로 이 작은 트라이앵글 사이에다가 엄지를 넣은 다음에 네, 그냥 놔버리면 큰 트라가 나오는 기술이에요. 물론 자세히 알려드려야죠. 자, Well Presented Slick Green Triangle 발음입니다. 자, 갑니다. 자, 1.5를 손목으로 걸어주시고 오른손을 이렇게 살짝 빼주시면 트라이앵글 이렇게 한 모양이 되거든요. 이 상태에서 내 손가락을 여기 대주시고 벌려요. 왼손 엄지를 이쪽 줄에 대주시고 이 가운데 줄에다가 요요를 띄워서 걸어주시는 겁니다. 여기서 오른쪽 손을 살짝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작은 트라이앵글 모양이 이렇게 나와요. 왼손 검지하고 엄지는 잡아주십니다. 임시로. 그 다음에 이 오른손을 근해하듯이 이거를 요 사이에다가 빼주셔야 됩니다. 자, 그럼 요 사이로 빠져나갔죠? 엄지를 재빨리 엄지나 검지를 이 사이에다가 넣어주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그냥 놓는 거예요. 빡! 그럼 커졌죠? 이거를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 자연스럽게 한 번에 될 때까지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. 꼬집어주고 팍! 놓고 다! 요거는 약간 폭이 좁은 요요가 잘 되겠네요. 어디 부분이냐면 여기에서 기다려줘야 돼요. 줄이 잘 날아가도록 딱! 그래야 트라이앵글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. 오늘 기술 같은 경우는 그동안 뭐 예전에 YJ 프리스타일 했을 때 많은 선수들이 했던 요소 기술 중에 하나예요. 슬랙을 좀 많이 하는 그런 선수들이 자주 쓰던 기술 중 하나인데 저도 좀 배워보고 싶었는데 생각보다는 안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공유를 하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. 좋은 거 알려드렸으니까 많이 많이 파셔가지고 여러분들도 슬랙 기술의 고수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슬랙 기술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 안녕!